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몽우 채널을 애청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에 있는 멋진 바닷가 주변의 주택 그리고 토지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인데요. 현재는 식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안채가 하나 있고요. 총 토지 면적은 117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겠습니다. 정동진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해돋이 바닷가, 정동진 모래시계, 뭐 선뜻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정동진에는 선크루즈가 있고요, 조각공원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선크루즈 호텔이 보이고요, 또 조각공원도 일부 보입니다. 지금 아랫부분에 깜빡이는 이 화살표 표시에 녹색 부분에 있는 데가 바로 위치고요. 바닷가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정동진 바닷가 해변까지 도보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사부작 사부작 운동 삼아 가도 5분 바닷가까지 도착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토지 면적은 117평이고요. 상공에서 바라볼 때 바로 바닷가하고 거의 접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곳은요, 도보로 걸어서 바닷가까지 갈수 있는 거리고요. 정동진 바닷가 해변 하면 뭐 해돋이, 또 선크루즈 호텔, 또 조각공원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기 보이는 빨갛게 저 보이는 곳이 선크루즈 호텔입니다. 토지 모양은요, 약간 모양이 좀 그런데요. 도로하고 일부 연결돼 있고 안쪽으로 있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도로 사이에 있는 부분에는요, 시유지 땅으로서 임대료를 1년에 주고 조금씩 주고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은요, 뻥 뚫린 강릉과 그리고 이쪽 옥계 쪽으로 넘어가는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 파가 심어져 있고 있는 이 땅도 포함되고요. 뒤에 깜빡이는 부분도 주택도 포함됩니다. 전체 건물은 주택과 그리고 앞에 보이는 하얗게 된그 건물로 된 솔밭 식당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차를 대고 있는 이 공간, 2차선 도로와 접한 부분은 시유지 도로 땅으로서 임대료를 내고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는 파밭서부터 우측으로는 이쪽 향나무 있는 데까지 경계선이 되겠고요. 전체 건물은 주택과 솔밭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17평이고요. 여름에 또 여기는 뭐 관광지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많은 인파가 옵니다만 특히 여름철에는 더더욱이 많은 인파가 이쪽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계시죠. 좌측에 동그라미 파밭 두 개가 있죠. 이것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주택도 주택 포함됐고요. 앞에 있는 하얀 파란 지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솔밭 식당 뒤편에 슬라브로 건축된 주택 있죠.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파밭 두개 있는 것도 포함되고요. 저 앞에 선크루즈 호텔이 보이죠? 예, 화살표 깜빡거립니다. 선크루즈 호텔이 바로 가깝습니다. 여기서 승용차로 뭐한 3분, 2분이나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고요. 토지와 건물, 그리고 뻥 뚫린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 117평과 노란색 슬라브 주택, 그리고 앞에 있는 파란색, 하얀 이런 식당 건물까지 포함해서 117평이 되겠습니다. 정동진 뭐 하면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연도 많습니다. 모래시계, 또해 뜨는 공원, 또 정동진 해 뜨는 바닷가, 그리고 조각공원으로도 유명하죠. 선크루즈 호텔도 있고요. 바로 앞에가 걸어서 5분이면 바닷가에 도착할 수 있는 파도 소리 들리는 그러한 바닷가에 있는 토지 그리고 주택입니다. 이 도로를 제가 가보니까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또 도로와 요 식당 곳 사이에 있는 조그만 면적은요, 시유지 도로 부지로 되어 있어서 임대를 내고 사용하고 있고요.
좌측으로는 파밭하고 있는 것은 토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 승용차, 서울 승용차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배지세. 거기서부터 이쪽 우측에 있는 아스팔트 있는 데까지는 시유지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이거 뭐 얼마, 시유지 임대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곳을 내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좌측에 파밭 두 개까지 포함됩니다. 솔밭 식당 간판이 있는 데서부터 좌측으로 포함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동진 역까지는 승용차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고요. 바닷가까지는 걸어서 운동 삼아서 천천히 걸어가도 5분이면 도착하는 그러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정동진 조각공원까지는 여기서 승용차로 한 5분 정도, 선크루즈 공원까지는 한 3분 정도면 도착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정동진 해 뜨는 바닷가, 정동진역 모래시계, 사연도 참 많지 않죠. 그만큼 또 좋습니다. 가보면은 철석에는 파도 소리도 들리고요. 5분이면 걸어서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름철에는 아주 이 도로가 아주 관광객으로 가득한 그러한 관광 명소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직으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겠고요. 좌측에 깜빡이는 노란색 주택, 슬라브 주택도 포함됩니다. 현재 가정용 주택으로 주인집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께서 활용을 하고 계신 그런 집인데요. 그 노란색 주택하고 파란색 식당, 그리고 파밭 두 개까지 포함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선크루 주택 멀리서 보이죠? 예, 하얗게 배모여 된 것이 선크루 주택입니다. 유명한 선크루즈 호텔입니다. 정동진에서 아주 유명하죠. 저 배처럼 큰 선크루즈 호텔이요. 깜빡이는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까지 걸어서 5분이면 갈수 있고, 정동진역도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여기서 승용차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파도 소리 들리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자, 식당 내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식당 내부에는요, 손님이 한 4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방이 하나 있습니다. 주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25년 정도 오랫동안 식당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 식당은 아주 자리를 잡은 그런 식당이 되었습니다. 4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요. 오랫동안, 25년 정도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식당을 유지해 오시는 그런 주택과 수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주방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식당 40명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쪽, 이 식당 보이고요. 우측으로 이제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40명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요. 25년 동안 식당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잡혔고요. 고정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25년 정도 식당 한 자리에서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단골 고객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평면적은 대지하고 전부에서 117평이 되겠고요.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 선크루즈 호텔이 바로 한눈에 보입니다. 이 토지는요, 계획관리지역 토지로서 건폐율 20%가 아니라 40%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개발 행위 가능한 것은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마 이걸 오시면 제가 보기엔 툭 털어내고 건물을 117평에 다시 아마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토지 이쪽 주변 위치에 비해서는 다시 건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리에 위치한 멋진 정동진 바닷가 주변의 토지 및 건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에 계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